안녕하세요. 품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쌍곡선이다. 그렇죠? 쌍곡선. 학생들이 포물선 타원 끝난 다음에 이제 쌍곡선을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는 맨 뒤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2차 곡선에. 그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점근선. 그렇지? 점근선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기본 형태에 맞춰 가지고 쓱쓱쓱쓱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자. 구체적인 정의나 그 유도 과정이라는 것들은 다 재생목록 앞에 이론 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면 되겠고, 이쪽으로 와봐. 지금은 이제는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서요, 정리해놓고 문제 푼다고. 봐요. 쌍곡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형태가. 자, A의 제곱, 분의 뭡니까? X제곱. 여기 타원은 플러스였었는데, 쌍곡선은 마이너스로 바뀌어. B제곱, 분의 Y제곱. 이퀄일,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 얘랑 똑같은데 여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있는 놈이 하나 있거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한 다음에 요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요 두 가지 형태가 쌍곡선의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기본형. 그래서 그려볼까요? 샤라샤샤샤 샤라샤샤샤 해서 얘도 샤라샤샤샤 샤라샤샤샤 해서요. 근데 이제 쌍곡선은 기본형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는 점근선의 공식이나 또는요 여기 있던 초점 공식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볼까요? 여기서 긁어 나오는 점근선의 방정식 y는요 y는 뿔마 a분의 bx요 늘 항상 언제나 always you. 즉 요놈이나 요놈이나 항상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y는 뿔마 a분의 bx라는 걸 따라가요. 그쵸? 그리고 초점도 똑같아요. 초점도 공식이 C제곱은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초점 공식은 뭐 누구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단락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B요. 대충 기울기 잡히지. AB 뿔마니까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샤샤샤. 샤샤샤.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여전히 뿔마 A분의 BX니까요. 뭐 플러스 A분의 BX, AB의 양수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a분의 px 이렇게 점근선 먼저 그리는 게 첫 번째. 뭐라고? 점근선이 첫 번째야. 점근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먼저 볼게. 요놈은 y가 0일 때 얘 x제곱은 a제곱. x는 뿔마 a잖아요. x는 뿔마 a. y가 0일 때 x는 플러스 a, 0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0.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당연히 쉐렛 이렇게 저 파란색 점근선이. 점근선은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니까 파란색 점근선이 한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직선화되는 거죠. 직선화. 포물선은 이렇게 말리지만 점점 직선에 다가가는 놈이 된다. 그러니까 요 형태는 얘가 1일 때는요 항상 쉐렛 쉐렛 이렇게 긁어진다고. 여기가 야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a, 0 마이너스 a, 0니까 요거를요 앞으로 주축의 길이 뭐라고요?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아마 2a가 되겠고요. 초점은 어디 찍혀요? 안쪽에 찍히는데 안쪽에 찍히는 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C하고 마이너스 C. 그러니까 C하고 마이너스 C가 A보다 절대값이 크잖아. 크니까는요 뭔가를 더해가지고 나타나겠죠. 공식 여기 마이너스인 타원과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고. 얘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다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 얘네는 Y가 0일 때 X값이 없어. 봐. X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은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요 X가 0일 때 마이너스 비제곱 넘기면요. 와제가 비제. 와제가 비니까 y는 뿔마 b. 아, 얘는요. 0, b. 0, 마이너스 b를 지나요. 0, b. 0, 마이너스 b.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얘 점근선을 해서 쉐렛 이렇게. 또 쉐렛 이렇게 다가가. 즉 위아래로 이렇게 점근선에 달라붙고 있는 이러한 쌍곡선이 된다 이거죠. 초점은요. 말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 그렸다. 미안. 점점 어떻게 직선에 다가가야 돼. 점근선에 다가가야 돼. 만나진 않지만 다가가야 된다. 그렇죠? 초점은요. 초점은 당연히 초점은 C제곱은요. 이 B제곱에다가 A제곱 더한 거니까 여전히 더 커져서 0, C, 0, 마이너스 C 이렇게 1단락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보이냐면요. 뿔마 A분의 BX요. 얘나 똑같이 정보상 항상 뿔마 A분의 BX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어서 봐. 여기 B가 여기 있고요. 요런 할 때는 B가 여기 있고 A만 보이지. 요런 상태라면 주축의 길. 이게 주축의 길이거든. 얼마? 2B죠. 2B. 이럴 때는요. B가 보이는데 A가 안 보이잖아. 어? 자, 초점 알아요. 이 상태에서 초점 AC 알고요. B가 어디 숨어 있다고? 점근선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얘는 BC 알아요. BC 알고 A가 어디 숨어 있어요? 여전히 점근선에. 그러니까 점근선 파악하시고
꼭지점 형태 결정한 다음에 초점 잡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문제 풀어갑니다. 타원 4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타원 4x 플러스 9y 제곱. equal 얼마입니까? equal 36거야. 얘랑요, 두 초점을 공유한대요. 그 다음에 추측의 길이가 4인 상호선. 주축의 1을 하니까 4예요. 그 다음에 얘랑 초점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초점 잡으러 합시다. 36 나눠주면요. 9분의 얼마입니까? x의 제곱 더 얼마입니까? 4분의 y 제곱 1인 타원이야. 그럼 한번 그려볼까? 이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그려볼게. 시작해? 왜? 얘가 더 기니까. 자, y가 열 때 x가 뿔마 3이요. 3, 0, 마이너스 0. x가 열 때는 뿔마 2요. 0, 2, 0, 마이너스 2. 관심 있던 초점은요. 항상 자, 에제마 비제, 에제마 비제, 온데 c제곱이 에제마 비제, c제곱이 5니까 c는 뿔마 루트 5. 즉, 여기 있던 루트 5, 0, 마이너스 루트 5, 0,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그러한 타원입니다. 근데 요 놈을 공유한대요. 요 놈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쌍곡선이 요래요래 말리는 거니까 쉐렛, 정근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야. 이게 초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던 쌍곡선은요, 주축이 4잖아? 주축이 4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 마이너스 2,0 2,0에서 이게 주축의 길이고요. 쉐렛 이렇게 쉐렛 이렇게 얘가 얼마라고? 얘가 2,0 마이너스 2,0. 왜? 주축의 길이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2,0 마이너스 2,0. 이해 갔어요? 따라서 요런 빨간 형태의 쌍곡선은요 기본형이 에제분의 에제분의 액제 비제분의 와제는 얘가 1이지 1. 그런데 A값이니까 이해적으로 4 되겠고요. 요것만 알면 되겠네. 그런데 초점 알고 있잖아요. 초점 공식 C제곱은요 항상 에제뿔 비제예요. C가 루트 5의 제곱 5. 에제는요 얼마 이게 4. A가 2니까 에제는 4 플러스 B제곱. B는 얼마? B제곱이 1. 여기 1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4배 주고 있네요. 아니 4배. 4배 주면요 액제 마사와제는요 4. 끝끝끝. 답은 몇 번? 예, 2번 클리어. 돌아와서요 쌍곡선 다시 한번 어떻게 쌍곡선 딱 기본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요거를 딱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고 타원하고 똑같은데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고 하나가 1인 것 마이너스 1인 것. 얘가 1인 게 샬롱 샬롱. 얘가 마이너스인 게 슈룩 슈룩. 이렇게 형태 쫙 잡아놓고 얘는 y가 1일 때 x가 뿔마 a. 이게 꼭지점. 주축의 1이 2a. 얘는요 y가 1일 때 x가 존재하지 않죠. x가 1일 때 마비제 넘기면 와제가 비제. y가 뿔마비요. 0,2, 0,2였으면 주축의 1이 2비. 초점은요. C제곱은 항상 얘나 얘나 다 애제 뿔피제다. 정리했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